미인에게 당해버린 어사. 옛날 어느 고을에 박씨라는 탐관오리가 있었습니다. 박씨는 욕심이 많을 뿐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지요. 이 소문을 들은 어사는 그를 파직하기 위해 그 고을을 몰래 염탐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알아차린 박씨는 부하들을 어사의 숙소로 보내어 어사와 그 부하들의 패랭이를 모두 훔쳐오게 하였지요. 패랭이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쓰는 갓입니다. 그리곤 그 다음 날 패랭이에 모두 표지를 하고 어사의 숙소 근처에서 그 패랭이를 팔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패랭이가 없어진 것을 한 어사의 일행은 박씨가 표시한 패랭이를 비싼 값에 되사고 말았습니다. 어사의 일행은 패랭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지요. 그날부터 박씨의 부하들은 패랭이를 보고 어사 일행임을 구별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어사는 신분을 숨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사는 조그만 객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주인 노부부가 정답게 대해주어서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사가 뒷간에 가느라고 방문을 열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사는 얼핏 보았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지요. 주인 양반, 방금 저 처자는 누구요? 예, 저희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나에게 소실로 시집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예, 귀한 딸을 첩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로 암행어사야. 그래도 안 되겠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사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사님께 딸을 시집 보낼 테니 마음이 바뀌시기 전에 오늘 밤 혼인식을 치르고 언약을 해 주십시오. 어사는 당장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딸을 데려왔는데 과연 미인 중 미인이었지요. 어사는 기쁜 마음으로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물로 돈과 비단을 후하게 준 어사는 그 집에서 지내며 자신이 조사한 것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어사는 가끔 주인에게 자신이 조사한 것을 물으며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였지요. 하루는 어사가 박씨에 대하여 묻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천하의 나쁜 놈이지요. 그렇게 못된 놈은 다시는 없습니다. 제가 그 박씨란 놈이 한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어사에게 말해준 박씨의 행동은 모두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어사는 주인이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주인이 평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거나 원수를 갚을 일까지도 기록을 하였지요. 그리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어사는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서울에 가면 집을 한 채 사 딸을 데리고 갈 것을 약속하였지요.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사의 속은 쓰리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사도 더욱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주인이 위로를 하며 말하였지요. 어사님, 저는 신분은 어사님과 다르지만 어쨌든 장인과 사위 지간이 되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성만 알았지 이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름은 박씨이고 제가 바로 이 고을의 탐관오리인 수령입니다. 어사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을 뺄 길이 없었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하니 현기증이 일어나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어여쁜 여인에게 반하여 보기 좋게 당해버린 어사는 작성해 놓은 문서를 모두 불태우고 몰래 도망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나룻배를 탄 임금. 고려 고종 때 몽고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몽고는 기병을 앞세워 중국 땅을 휩쓸더니 고려에도 조공을 강요하였지요. 하지만 고려가 거부하자 군사를 보냈습니다. 왕마저도 강화도 섬으로 피난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전하, 나룻배를 타고 강화까지 가셔야 합니다. 뭐라? 나룻배를 타고 강화까지 가야 한다고? 아무리 피난을 간다고 해도 한 나라의 왕에게 나룻배를 타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고종은 신하들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름한 나룻배에 올라탄 고종은 걱정이 되었지요. 전하, 염려하지 마옵소서. 손돌이라는 뱃사공이 있사온데 부근에서 가장 훌륭한 사공이라 하옵니다. 신하들의 말에 고종은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나룻배를 타고 얼마쯤 갔지요. 고종은 문득 강 하류 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강폭이 갑자기 좁아진 여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울은 물살이 몹시 빨라 보였지요. 자칫 그곳으로 빨려 들어갔다가는 허름한 나룻배는 금방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여봐라, 뱃사공.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여울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물살이 몹시 빨라 보이는데 배가 저리로 들어가면 위태롭지 않겠느냐? 전하, 염려 마시옵소서. 소인이 안전하게 모시겠사옵니다. 하지만 여울이 가까워질수록 고종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여봐라, 사공. 지금 배가 저 여울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사옵니다. 뭐라고? 너는 어찌 위험한 여울로 배를 저어 가는 것이냐? 전하, 이곳을 지나는 방법은 바로 저 여울을 건너는 방법밖에는 없사옵니다. 강변은 바위와 수초가 많아 오히려 더 위험하옵니다. 행여 바위에라도 부딪힌다면 배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울을 향해 배를 저어갔지요. 고종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놈이 오랑캐와 몰래 내통하고 나를 없애려는 것이 아닐까? 네, 이놈, 네가 오랑캐와 내통하여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자꾸만 위험한 길로만 가는 것이야? 어서 뱃머리를 돌리거라. 전하, 아니되옵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옵니다. 니놈이 첩자가 틀림없구나. 여봐라, 저놈을 즉시 잠하여라. 손돌은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고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손돌이 체념한 듯 말했지요. 전하, 저를 죽이기 전에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죽거든 이 표주박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여울 가까이에 이르면 물에 던지고 그 표주박이 가는 대로만 배를 적게 하십시오. 그러면 무사히 여울을 지나게 될 것이옵니다. 다른 곳은 위험하오니 꼭 그리하셔야 하옵니다. 이놈, 끝까지 말이 많구나. 어서 저놈을 처형하라.
순돌의 마지막 말에도 고종은 호통을 쳤고 손돌이 내민 표주박도 배 구석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손돌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손돌이 죽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에 따라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손돌이 배를 저을 때는 빠른 물살에도 잘 견디던 배가 사공이 바뀌자 이리저리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요동을 쳤습니다. 아니, 배가 왜 이리 흔들리는 것이냐? 전하, 모르겠사옵니다. 전하의 말씀대로 여우를 피해 가고 있는데 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배는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리더니 끝내 배 한쪽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전하, 이러다가 배가 곧 가라앉겠습니다. 하지만 고종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 고종은 순돌이 죽으면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종은 얼른 표주박을 찾았지요. 다행히 표주박은 배 한 구석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서 이 표주박을 띄우고 그것이 가는 곳으로 노를 젓도록 하라. 고종은 사공에게 얼른 표주박을 주었습니다. 사공은 즉시 표주박을 배 앞머리 너머로 던졌지요. 표주박은 이제껏 배가 가던 길이 아닌 애초에 손돌이 노를 젓던 여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뱃사공은 고종의 명대로 표주박이 흘러가는 대로 노를 젓기 시작하였지요. 이상하게도 위험할 줄 알았던 여울이 오히려 강 줄기보다 훨씬 안전한 게 아니겠어요. 배는 흔들리지도 않고 바위에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고종 일행은 표주박을 따라 여우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지요. 고종은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나의 공연한 의심 때문에 충성스런 사공을 잃고 말았구나. 고종은 전쟁이 끝난 뒤 손돌을 양지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뒷날 사람들은 손돌이 죽은 여우를 손돌목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김서방의 억울한 죽음.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고 춥기까지 하였지요. 서둘러야겠다. 나무꾼은 빠른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눈길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지요. 이보시오. 정신을 차려보시오. 나무꾼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직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쓰러져 있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지? 산골에서 죽은 사람을 만났다면 누가 믿을까? 내가 죽였다고 할지도 몰라. 나무꾼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나무꾼은 나무짐을 내리고 죽은 사람을 짊어지었습니다. 급히 마을로 내려와 주막집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주막에서는 노름을 하느라 노름꾼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무꾼이 온 것을 몰랐지요. 이런 곳이라면 여러 사람이 오는 곳이니 내가 의심받지 않을 것이야. 나무꾼은 죽은 사람을 주막집 방 밖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얼른 여기를 떠나야겠다. 나무꾼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주막집 방에서 노름꾼 하나가 밖으로 나왔지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야? 노름꾼은 신발을 신다가 죽은 사람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지요. 여보시게, 잠깐
나와 보게. 놀란 노름꾼은 다른 노름꾼들을 불렀습니다. 아유, 술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술을 먹고 오다가 얼어 죽은 모양이군. 일단 방 안에 두었다가 내일 관가에 데려가세. 노름꾼들은 죽은 사람을 옆에 눕혀놓고 노름을 계속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노름꾼들은 제 각기 집으로 돌아갔지요. 잠시 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술에 취해 집에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죽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요. 주막 주인은 지난 밤 죽은 사람을 방에 들여놓은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노름을 하던 사람 하나가 주막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게, 혹시 이 방에 있던 죽은 사람 못 보았나? 이 사람이 잠이 덜 깼나? 죽은 사람이라니. 주막 주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노름꾼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지난밤 내가 죽은 사람에게 걸려 넘어질 뻔했는걸. 그래서 내가 방에 들여다 놓았는데 글쎄 깜빡했지 뭔가. 노름꾼은 지난밤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이 방에 왔을 땐 아무도 없었어. 혹시 돈을 잃고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야?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게. 주막 주인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지요. 결국 관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주막 주인과 노름꾼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너희들이 노름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 사람을 죽인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노름꾼들은 그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주막 주인의 지시로구나. 죽은 사람을 어디에 두었는지 어서 말하지 못할까? 사또는 주막 주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사또는 주막 주인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매를 맞던 주막 주인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사또, 사실은 그 시체를 앞산에 묻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포졸들은 주막 주인을 앞세워 삽과 괭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뒤따라간 사람들 중에는 나무꾼과 술을 먹고 죽을 뻔한 사람도 있었지요. 주막 주인은 사방을 두리번 거리다가 작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입니다. 주막 주인은 무덤을 가리키며 겨우 입을 떼었지요. 사람들이 달려들어 무덤을 파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김서방이 아닌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부인이 걱정을 하던데. 저걸 좀 보라고. 죽은 사람 머리에 대나무 못이 박혀 있지 않은가? 김서방은 살해를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락 없이 죄 없는 주막 주인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방에 들여놓았던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맞습니다. 옷도 다르고 수염도 적었지요. 분명히 김서방은 아니었습니다. 노름꾼들인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에 있던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사또 정말 아닙니다. 주막 주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또 제가 주막집 방에 있던 시체입니다. 사또 제가 시체를 주막까지 실어 나른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던 나무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과 나무꾼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서방은 누가 죽인 것인가? 사또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서방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짜고 남편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김서방이 자신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귀신이 되어 꾸민 일이었지요. 벌떡 일어난 할머니. 옛날 어느 고을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인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자들과 살고 있었지요.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는데 가끔 주변 절인 송광사에 들러 불공을 드렸지요. 왔다 갔다 하는데만 좋게 반나절이 걸리는데도 할머니는 불공 드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 70이 되었는데도 매우 정정하였지요. 다들 처녀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할머니는 아무 이유도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조용히 숨졌기에 자식들은 처음엔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지요. 죽은 할머니는 저승 사자를 따라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죽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어찌된 영분인지 궁금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염라대왕이 재판을 하는데 송광사를 무척 좋아하여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기다리다 거의 염라대왕 앞에 이르자 염라대왕이 말하였지요. 이 가운데 누가 송광사를 가본 적이 있느냐? 가본 사람이 있으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자 너도 나도 가보았다고 염라대왕 앞에 나섰습니다. 염라대왕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정말 송광사에 가보았느냐? 하고 물으니 예 하고 대답하였지요. 그럼 비사리굿이 길이가 얼마며 높이나 폭이 얼마나 되는 것이야? 비사리굿이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손님을 위해 밥을 저장했던 통입니다. 송광사의 비사리굿이는 4,0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밥을 담을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인지라 우물쭈물 엉터리 대답을 하였습니다. 염라대왕이 크게 노하여 지옥으로 보내었지요. 그 다음 또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할머니 차례가 되었지요. 역시 염라대왕이 비사리굿의 길이, 높이, 너비를 물으니 할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살아생전 해마다 초파일에도 가보고 보조국사님 제삿날도 가보고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실을 보고도 재보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염라대왕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크게 칭찬하며 좀 더 살다오라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떠보니 아들이 울고불고 난리였지요. 죽었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자 아들이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저승 이야기를 하던 할머니는 즉시 송광사에 있는 비사리 구실을 재러 가자고 하였지요. 할머니는 그 길로
아들과 함께 자를 들고 송광사에 가서 비사리 구실을 재었습니다. 어머니, 길이가 17자이고 높이는 3자, 너비는 4자입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할머니가 아범아, 아까 몇 자 몇 자라고 했느냐? 하며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은 명주실을 길이 높이 너비만큼 각각 끊어 할머니의 빨간 주머니에 넣어드리며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셔서 염라 대왕이 물으면 주머니에 실을 꺼내요. 길이와 높이 너비를 답하셔요. 하였습니다. 죽었다 살아 돌아온 할머니는 100살 넘게 살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돈이 된 앙숙. 옛날 평안북도 영변 군수 중 김지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며칠째 방문을 닫아 걸고 식음을 전폐한 채 있었지요. 그 이유는 평양감사 이시운과의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평양감사 이씨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영변 군수 김씨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은근히 김씨에게 면박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일쑤였지요. 아랫사람인 김씨로서는 평양감사의 그런 행동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얼마 전 있었던 평양감사 이씨의 생일잔치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되니 차라리 산의 대장부답게 깨끗이 죽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영변 군수 아들 인준은 아버지 말을 듣고 굳은 표정으로 말하였지요. 아버지, 어찌 그런 일로 목숨을 끊는단 말씀이시옵니까? 이유 없이 모욕을 당했다면 당연히 묻고 따지고 그래도 안 된다면 똑같이 갚아야지요. 아버지, 소자에게 생각이 있사오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인준은 말리는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곧장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인준은 유명한 기생집을 돌며 평양감사 이씨가 평소 가까이 하는 기생을 수소문하였지요. 인준은 평양감사가 개양이라는 기생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을 알아내고 개양을 찾아가 다짜고짜 돈 천냥을 내놓으며 말하였지요. 내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이리 찾아왔다. 만약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돈 천냥을 더 주마. 개양은 인준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하였습니다. 미천한 기생이 돈을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부탁할 일이 무엇인지요? 내 듣기에 평양감사 이시운 대감이 평소 너를 총애한다고 들었다. 다음에 이시운 대감이 너를 찾아오거든 대감의 주머니를 몰래 뒤지거라. 그러면 상감 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양감사의 인장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훔쳐 내게 주면 된다. 상감 마마께서 직접 하사하신 평양감사의 인장이라 하셨습니까? 개양은 뜻밖의 부탁에 놀라 되물었지요. 그래, 그 인장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니 늘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이다. 헌데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하십니까? 나쁜 일에 쓰려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말고 넌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만한 일이야 어렵지 않지요. 며칠 후 개양은 자신을 찾아온 평양감사 이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주머니에 인장을 꺼내 인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인주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갔지요. 아버지, 상감 마마께서 하사하신 인장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평양 감사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오라, 네가 어찌 그것을 손에 넣었단 말이냐? 네 재주가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 쉬운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양변 군수 김씨는 아들 인준이 건네주는 평양 감사의 인장을 받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편 평양 감사 이씨는 뒤늦게 인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날로 자리에 드러누웠지요. 당장 조정에 이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속만 끓이고 있었지요. 이는 필시 영변 군수 김지태의 소행일 것이야. 며칠 전 그자의 아들이 평양에 나타났다고 하더니 사람을 시켜 인장을 훔쳐간 게야. 그러나 이 씨는 그 사실을 확인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소녀 연화이옵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시훈의 하나뿐인 외동딸 연화가 쟁반에 죽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진지를 좀 드십시오. 됐다. 거기 두고 나가거라. 이씨의 심드렁한 말에 연화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있다가 단단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 진지를 드시지 않는다면 소녀도 지금부터 물 한 모금 입에 넣지 않겠습니다. 이씨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연화야. 이시우는 어려서부터 어미 없이 자란 딸이 애처로워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은 말이다. 이씨는 인장을 잃어버린 이야기와 그것이 영변 군수 김지태의 소행일 것이라는 자신의 의중을 딸에게 낱낱이 이야기하였지요. 아버지 말을 들은 연화는 입가에 방긋 미소를 띄우며 말하였지요.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녀에게 방도가 있사옵니다. 연화는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무어라 귓속말을 속삭 였는데 딸의 말을 듣는 이씨 얼굴이 점차 밝아졌지요. 다음날 이씨는 인근 고을 군수들에게 사령을 보내어 소집령을 전달하였는데 영변 군수 김지태에게만은 참석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글을 따로 덧붙였습니다. 영변 군수 김씨는 왠지 깨름직하여 아들 인준을 불러 상의하였지요. 아버지, 꼭 가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이것은 어차피 아버지를 불러들이기 위함인 것 같사옵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만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구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가실 때 필히 인장을 지니고 가십시오. 아마도 인장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서슴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게 되돌려 주십시오. 아니, 어찌 얻은 인장인데? 인장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사옵니까? 며칠 후 김 씨는 평양으로 갔습니다. 평양 감사 이시우는 군수들을 맞이하여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영변 군수 김 씨가 도착하자 평소와 다르게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직접 술까지 따라 주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환대가 석연치 않았으나 모른 척하고 있었지요. 그런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한창 잔치의 흥이 무르익어 갈 무렵 벼랑간 밖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렸지요. 불이야, 불이 났습니다. 나리 영광정에 불이 났다 하옵니다.
연광정은 평양 대동강에 위치한 명소로서 많은 문사들이 풍류를 즐기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지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소. 김군수, 잠시 내 도포를 맡아주시오. 평양 감사 이시우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영변 군수 김지태에게 건네주거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의 일이라 김씨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아차, 이것이로군. 평양 감사가 돌아와 인장이 없어졌다고 하며 나를 문책하려는 속셈이로구나. 영변 군수 김씨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인장을 이시훈의 도포 주머니에 넣어두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 감사 이시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김씨에게 도포를 돌려받아 입으며 주머니에 인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었지요. 다행히 불은 그다지 크지 않았소이다. 괜히 잔치 흥이 깨졌구려. 여봐라, 어서 음식을 더 내오너라. 그날 저녁 평양 감사 이시우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영변 군수 김지태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선 내 인장을 돌려주어 고맙소. 이 씨의 말에 김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요. 난 어떻게 내 인장을 가져갔으며 또한 오늘 일을 어찌 짐작하고 인장을 다시 가져왔는지 그것이 궁금하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실은 저에게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이 모두가 그 아이의 계략이었습니다. 오호, 그래요? 실은 나도 딸 자식을 꾀로 오늘 인장을 되찾은 것이라오. 그래, 그 아들은 올해 몇이나 되었소? 올해 스물입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 어지간히 영특하구려. 이보시오, 김군수. 자식들 혼기도 꽉 찼으니 우리 이 기회에 사돈을 맺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그리 황송한 말씀을. 내 생각엔 이 모든 일이 하늘의 뜻인 것 같소. 만약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오. 그러니 한시 바삐 혼인 날을 잡아 두 아이를 맺어줍시다. 대감과 사돈을 맺는 것은 저희 가문의 영광이지요. 아마터면 평생 서로를 미워하며 지낼 뻔했던 이시훈과 김지태는 지혜로운 자식들 덕에 지난날의 감정을 모두 잊고 사돈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덕만 공주. 신라 진평왕에게는 딸이 세 명 있었습니다. 맏딸은 덕만 공주이고 둘째 딸은 김춘추를 낳은 천명 공주이며 셋째 딸은 무왕과 결혼하는 선화 공주입니다. 그 가운데 맏딸인 덕만 공주는 어려서부터 백성을 남달리 사랑하고 매우 총명하였지요. 어느 해 여름날 서쪽 지방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3만 여채의 집이 물에 잠겼으며 200여 명이 물에 빠져 죽었지요. 거리에 나앉은 수재민이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였지요. 덕만 공주는 수재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선뜻 들지 않자 왕이 말하였습니다. 공주야, 입맛이 없느냐? 공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어야겠소. 왕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야, 네가 불고기를 좋아하지? 공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저는 물난리를 당한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 굶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왕은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말을 들으니 임금인 내가 부끄럽구나. 임금이라는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으니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보다 네가 낫구나.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물난리를 당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보내줄 것이야. 진평왕은 곧 신하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나라의 창고를 열어 물난리를 당한 백성들에게 곡식과 옷을 나누어 주거라. 신하들은 수해 지역으로 가서 곡식과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수재민들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 당나라 황제 태종이 유문소라는 사신을 통하여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그 선물은 비단 300필과 붉은 빛, 자줏빛 흰 빛의 모란꽃 그림, 그리고 모란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귀한 꽃이로구나. 진평왕은 몹시 기뻤습니다. 왕은 덕만 공주를 불러 모란꽃 그림을 보여주었지요. 어떠냐? 아주 아름답지? 모란꽃 그림을 들여다보던 덕만 공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이야? 제대로 된 꽃이라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모양이 좋아야 하고 빛깔이 고와야 하지요. 그리고 향기가 좋아야 하고요. 이 모란 꽃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셔요. 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 벌이나 나비가 없잖아요. 정말 그렇구나. 그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꽃에 향기가 없으니 벌이나 나비가 없는 것이지요. 듣고 보니 그렇구나. 아바마마, 왜 당나라 황제가 이런 그림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예부터 여자는 꽃으로 남자는 벌이나 나비로 나타내 왔지요. 제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니 그것을 비웃은 것입니다. 왕은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그림이 공주를 조롱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기뻐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을이 되자 왕은 선물 받은 모란꽃씨를 땅에 골고루 심게 하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싹이 돋았지요. 드디어 5월이 되고 크고 탐스러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왕은 정말 꽃의 향기가 없는지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과연 모란꽃에 향기가 없구나. 왕은 덕만 공주의 생각이 옳음을 확인하고 거듭 탐복했습니다. 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이만한 지혜와 총명함을 갖춘 사람이라면 아무리 공주라도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다. 공주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보다 지극하지 않은가? 진평왕은 이렇게 결심하고 맏딸 덕만 공주에게 왕위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진평왕이 세상을 떠난 뒤 덕만 공주는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이랍니다. 선덕여왕 5년 겨울 어느 날 궁궐 서쪽에 있는 영묘사는 1년 전 선덕여왕이 지은 절이었습니다. 그 절 앞에 옥문지라는 큰 연못이 있는데 난데없이 개구리떼가 나타나 밤낮 없이 울어대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자지 않고 사흘 밤낮을 계속 울어대다니. 괴상한 일이네. 혹 나라에 나쁜 일이 생길 징조 아닌가?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걱정스런 얼굴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선덕 여왕은 이 소문을 듣고 알천과 필턴을 불렀지요. 두 대감은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날쌔고 용감한 병사 2,000명을 거느리고 여기서 서쪽으로 50리 밖에 있는 여금곡이라는 골짜기로 가시오. 그러면 그 골짜기에 숨어있는 백제 군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오. 예, 그게 정말입니까? 당장 가서 무찌르겠습니다. 알천과 필탄은 천덕여왕의 명령대로 병사 2,000명을 거느리고 여근 곡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곳에 백제 군사들이 숨어 있었지요. 신라 병사들은 백제 군사들을 단숨에 무찔렀습니다. 알천과 필탄은 궁궐로 돌아와 선덕여왕에게 승전을 알렸습니다. 그러고는 궁금했던 일을 물었지요. 여왕마마, 백제 군사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는 성난 눈을 하고 있으니 이는 군사의 모습이 아니겠소. 그리고 여자를 뜻하는 옥문은 곧 여근곡을 가리키고 게다가 옥문지의 얼음은 흰색이고 흰색은 서쪽을 뜻하니 백제 군사들이 궁궐 서쪽에 있는 여근곡에 숨어 있음을 알았지요. 알천과 필탄은 선덕 여왕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왕마마. 선덕 여왕은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덕 여왕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였지요. 나는 임금의 자리에 앉은 지 16년이 되는 해 정월 초 여드렛 날에 죽을 것이오. 내가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주시오. 신하들은 어리둥절하였지요. 선덕 여왕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도리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낭산 남쪽에 있습니다. 과연 선덕 여왕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선덕 여왕은 갑자기 병에 걸려 선덕 여왕 16년 정월 8일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신하들은 선덕 여왕의 유언대로 낭산 남쪽에 선덕 여왕을 묻었지요. 그 뒤 10여 년이 흐른 뒤 문무왕 때에 문무왕은 선덕 여왕의 무덤 아래쪽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세웠지요. 불경에 사천왕사 위에 도리천이 있다라고 했으니 선덕 여왕은 이미 10여 년 전 문무왕이 낭산 남쪽에 사천왕사를 세울 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색 빛깔 구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면서 살았지요. 형제는 서로를 위해주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칭찬을 하였지요. 어느 날 형제는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어서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형님, 하늘 좀 보셔요. 정말 높고 푸르지요? 그렇구나. 꼭 바다가 하늘에도 있는 것 같구나. 형제는 서로를 쳐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덧 냇가에 이르러 형제는 서로 도와주며 내를 건너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내 한가운데 이르자 물속에 아름다운 빛깔이 출렁였습니다. 형님, 저걸 좀 보세요. 그래, 뭐가 저렇게 고운 빛깔을 내는지 모르겠구나. 이상하게 생각한 형제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제가 건져볼게요. 동생은 물 속에 손을 넣어 작은 구슬을 건져내었습니다. 아주 예쁜 구슬이구나. 이런 빛깔은 처음 보는 것이야. 오색 빛깔에 구름이 낀 것 같기도 하네. 안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듯 파래요. 정말 신기한 구슬이지요. 형제는 뚫어져라 구슬을 살펴보았습니다. 귀한 구슬인 것 같으니 형님께서 보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건졌으니 네가 보관하렴. 형님, 그러면 우리 같이 보관해요. 집으로 돌아온 형제는 구슬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상자 안에서 눈부신 빛이 나더니 구슬 주변에 금은 보화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형과 동생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시 금은 보화를 꺼낸 후 상자를 닫았다 열어보았지요. 이번에도 구슬 주변에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 보물이 채워졌지요. 형제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슬은 돈을 낳는 구슬이구나. 구슬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된 형제는 각각 집을 지었습니다. 돈과 재물도 모두 반으로 나누었지요. 이제 너와 내가 서로 헤어져 살게 되었구나. 집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네 곁에 있으니 앞으로도 사이좋게 잘 지내자꾸나. 형님,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형님을 생각하며 살겠어요. 자, 이 구슬은 하나뿐이니 네가 가지도록 해라. 형님, 그 구슬은 형님이 가지셔야지요. 아니다, 네가 물에서 건져온 것이니 네가 가지도록 해. 형님, 지금까지 제가 형님 말을 어긴 적이 있나요? 이번만큼은 형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이좋게 지낸 것은 네가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네가 가지도록 해라. 형제는 서로 구슬을 가지지 않겠다고 우겼습니다. 어느새 형제는 꽤 많은 시간 신랑 일을 벌였지요. 이 구슬 때문에 의존 우리 사이가 멀어지겠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구슬을 다시 가져다 놓아야겠어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형제는 구슬을 가지고 냇가로 갔습니다. 냇가에 도착한 형제는 깜짝 놀랐지요. 돈을 낳는 구슬과 똑같은 구슬이 냇물 속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님, 하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모양이에요. 형제는 냇물 속에 있는 구슬을 꺼내어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의 좋게 지낸 형제는 더욱 큰 부자가 되었지요. 도둑의 수수께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몹시 가난하였습니다. 아무리 선비라도 너무 가난하니 글만 읽을 수는 없었지요. 농사도 짓고 나무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지요. 그러다가 아내는 흉년이 들어 아주 모진 보릿고개를 만났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쫄쫄 굶게 생겼지요. 생각다 못하여 기르던 소를 장에 내다 팔기로 하였지요. 선비가 소를 몰고 장에 갔습니다. 가서 소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가는 참이었지요. 소를 판 돈이니 제법 많았습니다. 행여 빠뜨리 세라 조심조심하며 갔습니다. 장터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고개를 넘다가 그만 도둑을 만나게 되고 말았지요.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돈 절반을 내놓거라. 선비는 할 수 없이 소판 돈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한 도둑이었지요. 다른 도둑 같으면 돈을 몽땅 내놓아라 할 것인데 이 도둑은 절반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몽땅 빼앗기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도둑이 자기 사는 곳과 성, 이름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내가 사는 곳은 이 산 저 산이고 내 성은 길 가다 나머지고 이름은 소염을 먹다 나머지다. 나중에라도 찾아오면 돈을 돌려주마. 그러고는 어디론가 바람같이 가버렸지요. 선비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남은 돈으로 양식을 구해 우선 집안 식구들을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지요. 도무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산 저 산은 무엇이며 길 가다 나머지는 또 무엇이고 소염을 먹다 나머지는 또 무엇이냐 말이지요. 생각도 못하여 선비는 고을 원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님도 수수께끼를 못 풀었지요.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이들 몇이 원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난삼아 물어보았지요. 원님, 이 산 저 산에 살고 성은 길 가다 나머지요. 이름은 소염을 먹다 나머지인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원님 노릇을 하던 아이가 그 말을 듣더니 슬슬 풀이를 하였습니다. 그간 어려울 것이 없다. 이 산 저 산은 양쪽에 산이 있으니 양산이고 길 가다 남는 것은 발에 씻는 신이요. 소 염을 먹다 남는 것은 염을 담는 규우이니 양산골에 가서 신규라는 사람을 찾으면 될 것이야. 가만히 들어보니 그럴듯 하였지요. 선비가 그 길로 양산골을 찾아갔습니다. 이 동네에 신구유라는 사람이 사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지요. 조그마한 오막살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집으로 가서 다짜고짜 말하였지요. 신구유는 듣거라. 내 돈을 받으러 왔으니 당장 내놓아라.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 그 도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비를 보더니 새파랗게 질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요. 하도 먹고 살기 어려워 그만 못할 짓을 하였습니다. 이리 용하게 알고 찾아오시니 더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마당에 묻어두었으니 어서 파내어 가십시오. 마당을 파보니 정말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돈을 도로 찾아왔지요. 그 뒤로 선비는 일이 잘 풀려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은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선비를 잘 따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